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성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영향이 성남에는 어떻게 여파가 끼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성남 한 곳만을 타깃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이 조정이 되면 대한민국 전부 조정이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힘이 강하면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요번 부산 사태를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그 다음날 1억이 올랐다는 뉴스를 접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규제한 것은 대출 수요 규제 강화입니다. 9억 넘는 주택은 LTV가 20%만 해주니 9억 초과 주택은 LTV가 20%만 해주나 성남은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또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15억 초과 아파트도 없으니까 패스입니다. 또 대출 시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실가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남은 실가 9억 넘는 아파트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갭투자 방지도 9억 넘는 주택만 규제하다 보니 그닥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부세 상향 조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올랐다는 얘긴데 얼마나 올랐는지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1주택자가 30억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 종부세 인상을 감안하면 내년 공시지가가 24억 4천만 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종부세가 9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300만 원으로 400만 원 오릅니다. 30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 종부세가 400만 원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억 넘는 집이 전체의 4%에 불과하니 상위 4%에 들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사실 막상 고지서를 발부 받으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구성남이 3개월 만에 약 5천만 원 오른 듯합니다. 그러니 종부세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입니다. 9억 넘는 집은 장특공제를 거주해야만 40%에서 80%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9억 넘는 집이 많지 않고, 다만 일시적 2주택이 그동안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전입을 해야 비과세를 해주는데, 사실 구성남에서 집을 매수하는 경우, 재개발 시장이다 보니 실수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는 사람보다 투자 목적으로 사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영향이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근데 양도소득 세율이 기존에는 1년 이상 보유만 하면 기본 세율이었는데 이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 세율로 바뀝니다. 그동안 1년씩 단타했던 분들 맞고자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영향이 있을 듯 하네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도 2021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구성남은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패스하고요. 요번에 들어온 것이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성남은 그동안 없었던 3억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2020년 3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검은 돈은 빨리 매수하세요. 다음은 청약제도 개편인데, 성남은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니까 패스입니다. 그리고 청약제도 개편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분당을 뺀 구성남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면, 일시적 2주택이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고, 전입을 해야 하고,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고,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을 1년에서 2년 이상 지나야 적용이 되고, 네 번째로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계획서 제출을 해야 하고, 다섯 번째, 재당첨 제한 강화가 5년에서 7년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닥 성남은 요번 부동산 대책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마도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다 보니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못 사면 경기권으로 넘어올 것으로 여겨지긴 합니다만, 시장이라는 것이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구성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